이 공업용은 쇠덩이고, 이 가정용은 플라스틱이고, 이래서 힘의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힘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 크긴 한데요. 제가 제 장비들로 그동안 사용해오면서 느낀 그 힘의 차이란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사 선녀입니다. 가정용 재봉틀이랑 공업용 재봉틀이랑 힘의 차이가 난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 아마 요두 가지 모두 다 사용해보지 않으셨으면 그 차이가 뭔지 정확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장비들, 그동안 사용했던 제 장비들, 이렇게 저는 제 장비들만 아니까 다른 건 몰라요. 그래서 제 장비들 사용해보면서 느껴보니까, 아, 힘의 차이라는 게, 아, 요런 데서 있구나 하고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 힘의 차이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 노루발 압력의 차이가 가장 큰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루발 압력, 이 노루발이 눌러주는 압력이 가정용이 좀 약하고 많이 약하고요. 공업용이 좀 많이 세거든요. 그래서 이 노루발 압력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만들거나 할 때, 얘가 이 노루발이 잘 잡아줘야 그 완성도가 더 높아져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용보다 공업용으로 만들 때 훨씬 잘 만들어요. 가정용으로는 좀더 허접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 금손 똥손 요 차이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이 장비빨에 영향이 있다고 할까요? 이 공업용이 노루발 압력이 세다고 해서 얇은 원단을 뭐 소화하기 힘들다거나 이렇진 않아요. 오히려 그 원단도 다양한 원단을, 이 두껍건 얇건, 이 다양한 원단을 소화할 수 있는 게 공업용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용 같은 경우에 원단들을 좀 많이 가려요. 원단이 너무 두껍다거나, 너무 얇다거나, 아니면 뭐 스판기가 있다거나, 요런 거에 따라서 이 가정용 같은 경우는 그안 먹어주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네. 공업용은 그런 것들이 좀 없어요. 대부분 다잘 먹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 입는 이 기성복 옷들, 우리가 사 입는 옷들은 다 공업용으로 만들어 나오잖아요. 가정용으로 만들어진 거 없어요. 다 공업용으로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이 바늘땀 모양도 다르거든요. 공업용으로 박음질된 거랑 이 가정용으로 박음질된 거랑 그 바늘땀 모양이 달라요. 그 바늘땀 모양에서도 그 힘의 차이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 바늘땀 모양에서도 그 힘의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뭐 공업용의 장점에 대해서만 부각시킨 것 같이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그냥 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제가 느낀 힘의 차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 노루발 압력의 차이. 이 노루발 압력이 공업용끼리도 제가 쓰는 이 기본 미싱으로 쓰는 이 사자 미싱, 본봉 사자 미싱 얘랑 그 청바지 전용으로 쓰는 두꺼운 실 사용할 때 쓰는 얘랑 그 노루발 압력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얘네 둘이도 두꺼운 실로 쓰는 얘 노루발 압력이 엄청나서, 우리가 공업용은 노루발을 이 다리로 들잖아요. 다리로 제끼잖아요. 그래서 이거 얘를 제낄 때 힘들어요. 이 노루발 압력이 엄청 세서. 그래서 그이 노루발 압력이 세질수록 그 밀리는 것도, 위에 원단이 밀리는 것도 심하거든요. 오늘은 그 노루발의 힘, 그러니까 힘의 차이란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 노루발 압력, 그리고 바늘의 힘, 이런 거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가정용보다는 공업용으로 훨씬 잘 만들어요. 똑같은 거를 주어지고, 똑같은 원단이나 똑같은 걸 주어지고 저한테 만들려고 하면, 가정용 쓸 때보다 공업용 썼을 때가 완성도가 훨씬 높게 나와요.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배울 수 있는 영상 정보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배우고자 영상을 찾을 때, 그때
그거를 알려주는 영상이, 영상에서 사용하는 재봉틀이 가정용인지 공업용인지 이런 거잘 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사용하는 장비들이 뭔지 이런 거잘 보시라고,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오늘 그 가정용과 공업용 힘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본 거예요. 제가 되게 오랜만에 찍고 있는데, 수선이 봄, 가을이 되게 바쁘거든요. 네. 더군다나 제가 지금 저희, 우리 동네 독점이에요.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저희 동네 독점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바쁘기도 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그런 핑계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자주 찾아오겠다고 약속은 못하겠고 노력은 해볼게요. 도움 드릴 만한 걸로 자주 찾아오도록 노력해볼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